데드포인트까지는 사실 데드포인트다 이러면은 조금 오버하죠? 아닌가요? 예, 네, 그래서 그냥 열심히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고 나면 이 쫀쫀한 근육의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그 근력 운동 시리즈가 국민체조 우리 옛날에 있듯이 그렇게 많은 분들이 그냥 숨 쉬듯이 좀 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하는데 하시는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네. 자, 오늘 이제 말씀드릴 2분 집중 명상 주제는 욕망, 욕구,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 그러면 우선은 첫 번째는 욕망과 욕구와 감정의 흐름, 그것의 정확한 개념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욕구라는 건 살아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갖게 되는 먹는 것, 자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성욕이 같이 오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 명예욕. 그래서 머슬로우 단계에서 보면 그 단계를 더 조금 더 나누어서 뭐 자아실현의 욕구, 뭐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이런 것들이 그 윗부분에 해당하기도 하죠. 근데 요가에서의 욕구는 스와미 라마께서 그냥 식욕, 성욕, 수면욕, 명예욕이다. 그냥 이렇게 딱네 가지가 잘 조절되면 나머지는 그냥 잘 조절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뭐 저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릴까 하고요. 욕망이라는 건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지만 그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 남아 있었던 어떤 집착 같은 그런 느낌을 만족시키지 못해서 남아 있는 그것.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고자 하는 가래와 같은 아주 강한 집착을 욕망이라고 보면 어떨까 싶어요.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그 해석 정도가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오늘 거기에 포커스를 좀더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욕망이라는 건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해서 남아있는 집착에 대한 한 부분을 가래와 같이 따라가는 어리석음이다. 그 조금 더 위험한 수위를 넘어선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 욕구와 욕망이 만족되지 않았을 때 플로팅 되듯이 표면 위로 떠오르는 게 감정이다. 이렇게 보면 맞지 않을까 싶어요. 욕구와 욕망은 죽기 전까지 사라지지 않겠죠. 근데 감정은 내가 1초 사이에도 조절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거는 거의 연기 구름 같기 때문에 이게 바람만 살짝 불어도 사라져버리는, 그게 연기와 구름은 이게 잡을 것처럼 보여지지만 잡을 수 없잖아요. 그걸 감정으로 본다면 감정은 정말 생각으로 만들고 생각으로 지우는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럼 이세 가지의 특성을 정확하게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명확하게 정리해 드린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세 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로 봤을 때 나는 어디에 약한지, 어떤 욕구에 약하며 어떤 욕망에 약해서 거기에 자꾸 내가 걸려서 넘어지는지, 거기에 거의 이렇게 매몰되듯이 들어가서 마치 그것이 나인 양, 하나됨으로 느끼는 부분은 없는지, 그리고 그것들로 인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자동 자극을 주면 반사처럼 나오는 그런 감정의 떠오름이 어떤 건지.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상황에 부딪히면 우선 화를 내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우울해지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런 상황을 상대방에 대한 공격으로 밀어내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복합적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일이 아닌데요. 저를 보면서, 아, 대단히 다양하고 복합적이구나. 다각적인데, 다양한 캐릭터를 풍부하게 갖고 있고, 막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 그래서 한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도 잘 나가보자. 막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받았던 제 이름이 불퇴전이에요. 처음에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그큰 스님이 저를 딱 보시더니, 어이구, 이 녀석은 불퇴전이네.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스님, 저는 그 이름이 너무 강해서 싫습니다. 네, 그래? 그럼 일녀라고 하자. 유일한 여자. 뭐 이래서,
어떤 유일한 여자냐면 전쟁과 같이 전투해 나가는 남성보다 더 강한 여성 막 이렇게 수행에 있어서 그게 그거죠. 일련의 불태전이나 그래서 그건 너무 강한 것 같습니다. 이래서 나중에 받은 게 지혜 안, 지혜의 눈으로 앞을 밝히는 그게 좀 부드럽네요. 그렇게 했더니 인도의 스승님이 삼스크리티 문화를 바꾸는 사람 그것도 강한 것 같지만 문화를 바꾸고 이끌어가는 그런 재능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네. 그냥 그다음부터는 거부감 없이 그 모든 이름을 다제 삶에 넣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불태전 같은 마음으로 유일한 게 내가 내그 욕구와 욕망과 감정을 정확하게 아는 내가 나의 의사잖아요. 그래서 지혜를 갖고 그것을 밝혀 나가는 그런 힘을 가져야 되겠다. 항상 이거를 되뇌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저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우리 모두의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욕구와 욕망과 감정이 일어났을 때 주저앉으려고 하지 말고 어우 또 나타났니? 그래 오케이. 뭐 너는 평생 찾아올 나의 친구라는 걸 알아. 하지만 난 너랑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대화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이게 옆에서 보면 미친 사람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이게 내면에서의 대화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너 그래? 하지만 난 너랑은 그렇게 친하고 싶지 않아.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항목 하나하나를 명확하게 알고 그래서 한 걸음 멀리서 바라보고 난이 항목에서 멀어져야 되겠다. 나는 저 항목에서 멀어져야 될것 같아. 이건 내가 아닌 것 같아. 나는 저렇게 되고 싶지 않아. 라고 대화법으로 약간 한 걸음 멀리서 바라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게 내 삶에서 마치 숨 쉬듯이 움직일 때마다 작동이 되면 그거를 오토매틱으로 이렇게 딱 누르면 버튼을 누르면 바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갈 때까지 나를 훈련시키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 나 혜진이 왜 먹고 싶지 않아 이러면 여두리를 두지 않고 나와 대화하되 그것을 강압적으로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강압적으로 하면 욕구와 욕망과 감정은 더 강하게 나를 공격하게 되거든요. 절대 강하게 하지 말고요. 이거를 티낙한 스님은 화를 다스리는 법에서 맨첫 장에 우는 아이 달래듯 해라, 화를요. 근데 그게 꼭 화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욕구와 욕망과 감정 모두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우는 아이를 달래듯 그렇게 살살 달래면서 오케이, 너가 그런 건 알아. 그래, 그리고 네가 자주 찾아오는 것도 알아. 하지만 나는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 그러니까 약간 멀리 거리감을 둘 거야. 서운해하지 말고 좀 멀어지자. 그동안 너무 친하게 지내지 않았니? 이렇게 나의 욕구와 욕망과 감정과 대화를 해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 대화를 하는 동안 욕구와 욕망의 감정이라는 친구들은 약간 톤 다운이 되면서 고요한 속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 고요함이 발현됐을 때